Boom, bombs.반갑습니다. 족발 먹었냐고 그만 좀 물어보세요. 족발 먹었냐고 거의 지금 한 200번 넘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족발을 지금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단콘도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작업실도 끝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안 끼죠?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실 진짜 재밌었는데 금방 끝나서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작업실 진짜 한 달 더 볼 수 있었는데 끝나가지고 저도 너무 고봉 마발 하바메번 제베가바 데베끄브르블 빠바르브게베 모보이빌스브미비다바 그분 야방 마발 로보 헤베 도포 다바 모부 따바라바 가바느분 데베 어버 떠바케베 제베 가바 도보 깨베 비비 마발 로 근내 최고의 관심입니다. 족발 먹으러 갔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족발 먹으러 갔냐고 지금 300 몇십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족발 잡섰어요. 아직 연락하고 있냐고요. 어제도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방을 같이 보고 그렇습니다. 3번 정도 먹었습니다. 이까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정도 먹었습니다. 예. 오빠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자가씨 보면서 반했어요. 이런 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키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더키는 어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제 우리 다같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더키도 왔습니다. 더키가 이만했어요. 더키가 이만했는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만해요. 바퀴가 제 상체보다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쪘냐고 살 안 쪘는데 살쪄 보이나요? 오빠 와 오빠 800명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족발 대신함 감사합니다. 족발남이 되었네요. 제가 키 몇이에요? 저는 178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칭 잘하면은 179 감사합니다. 빠떡상 감사합니다. 랩 해주세요. 랩 안 합니다. 랩은 6월 23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는
제 피치 블러썸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그 콘서트 오시면은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노래 허스키해졌어요. 뭐가 아픈가요? 어, 아닌데 괜찮은데 단콘 때 여러분들 굿즈가 처음 공개하는데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제품인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굿즈가 나올 예정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이가 이번 콘서트 때 옵니다. 네, 차이가 오기로 했어요. 저희 작업실 멤버들이 거의 다 오실 거라서. 네. 왜 이러지 노래 발매를 안 하시나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낙타형 노래예요. 낙타형 노래 제가 피처링 한 게 그거 사실 또 나는 너의 벌스잖아요. 그 벌스 자체로 나올 수도 없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새로 가사를 써야겠죠. 노래가 괜찮아가지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종강하고 3일 내내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는데 보탬이 됐다는 게 저도 너무 큰 행복입니다. 1코용이랑 완전 딱 비건 팬인 거 티나는 굿즈 하나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네, 정답입니다. 중에 제가 싫어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 그런 저의 모습들을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자존감이 낮아질 정도로 아 저 왜 저러지? 난데도 왜 저러지? 약간 이런 830명 돌파했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데일님처럼 말해주는 남자 어디서 되냐면요. 6월 23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 오후 5시에 오시면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히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안경 훈남 감사합니다. 안경 한 번 딱 쓰고 나왔는데 안경 훈남으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000명 가 1000명 될까요? 좀 안 될 것 같은데. 오빠 서울말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뭐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홍대 오후 5시 피치 블러썸 콘서트가 홍대 웨스트 브릿지 홀 오후 5시 열립니다. 많이 와주세요. 티켓도 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서울만 어색하다니요. 완전 지금 100% 잘했는데.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아, 피자 맛있겠다. 이 정도 100점 아닙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서울만 하는 게 어색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정말 맞습니다. 오빠 귀걸이에요? 피어싱이에요? 아, 이 모르겠어요. 피어싱인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조그만한 그 구멍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먹었어요. 지금 다시 796명으로 떨어졌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아니에요? 맞는데? 하하. 게스트 누구냐? 게스트를 총 공개하도록 그 팡이를 만났습니다. 양팡을 만났는데 제 콘서트를 보러 올지 안 올지,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이슈 중 하나겠네요. 피치 블러썸 노래 중에 제일 애정한 노래가 뭘까요? 피치 블러썸 연락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워가지고 가끔씩 뭐 치맥 먹고 싶다 하면 연락해가지고 나오세요. 치맥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먹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빠 블러썸 왜 블라썸이라고 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지금 투머치는 40만 뷰를 넘어가고 있는데 블라썸은 이제 4만 뷰 정도. 10분, 10배 차이가 나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네, 유튜브에 빅원, 블라썸 치면은.
저는 지금 제 단독 콘서트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6월 23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아주 재밌는 공연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빠 왜 차이 언니의 차도 안 꺼내주시나요? 무슨 말이죠? 계속 아까 차이 얘기했는데 예. 적당한 궁예는 아주 흥미로움을 만들어내지만 과한 궁예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점 체크 딱 하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 또 언제? 아직 한 번도 하지도 콘서트를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여튼 오빠 노래 불러줘요. 노래 궁예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궁예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절대적으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지금 6월 달에는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를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면허는 따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필기 딱 따고 근데 뭐 족발 끝나고 나서 세 번 정도 먹었습니다. 네. 낙타 형이랑도 먹고. 네. 질문 받았습니다. 키는 178 정도 됩니다. 예. 콘서트 몇 곡 예정이냐고요? 10곡 넘습니다. 20, 30대의 청춘 남녀가 그것도 다 같이 음악을 하는 청춘 남녀가 한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생기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추억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진짜로 거기 있으면 행복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삶이 좀 풍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막 그때 내가 앨범 막바지 준비 때였는데 뮤비 찍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얼마나 들어오면은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사니까 원래는 없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고, 그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그 삶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 진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렇게 마음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보다 많이 만들고 생기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줄인가요? 하셨네. 줄입니다. 작업실에서 제일 웃겼던 에피소드. 이게 막 하나가 진짜 웃겼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재밌어요.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6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 오후 5시에 오시면은 음악하는 사람 진짜 더 멋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비건이 연애 너무 잘하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그 한간에 그 방송 초반에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 새끼는 진짜 연애 세 번도 안 해봤을 것 같다, 새끼는 여자 진짜 못 만났을 것 같다, 이런 댓글들, 새끼 너무 답답하다, 쟤 왜 저러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완벽이라는 거리가 되게 먼 사람이에요. 되게 불완전하고 저는 되게 생각보다 멋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멋진 음악과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 선보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작업실이라는 프로그램은 완전 그런 게 없잖아요. 대본도 없고 버라이어티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의 일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24시간을 다 내보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의 못난 모습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거짓은 아니죠. 제가 작년에 한 거고, 자, 저의 상황은 맞지만, 그런 것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 나갔을 때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아주시는 것도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지지 않다, 내 모습이. 쟤, 진짜, 나지만, 제가 나지만, 저 왜,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 저런 부분은 되게 잘하네, 잘했다 대이라. 근데 저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지. 네가 아무리 뭐 당황스러워도 그런 말을 하지 말지. 혹은 네가 아무리 뭐 흘려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물론 몰입해서 봐주시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그리고 24시간 중에 어떤 장면, 심지어
알겠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댓글을 많이 못 봤네요. 소통을 안 하니까 바로 646명으로 줄어들었죠. 이우 오빠 노래 눈물. 그러니까 이우가 방송에 안 나와서 아쉬웠던 에피소드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렇습니다. 콘서트 때 울 예정인가요? 제가 콘서트 때 울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23일. 이번 주 일요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 오후 5시에. 감사합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6월 23일 홍대 웨스트 브릿지. 힘드네요. 오후 5시. 예. 이번 주 일요일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단독 콘서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라스 고고. 라스 꿈이죠. 버킷리스트 수준입니다. 아, 유튜브 하면 저 진짜 댓글 100개씩 달게요. 그 말고 저 뮤직비디오나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작업실 멤버들 중 누나에게 소개시켜줄 멤버? 글쎄요. 이게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나은 사람일 수도 있죠. 단컨 또 있겠죠? 이러는데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집에 있잖아요. 이유 집에 있죠. 케빈 크루 본인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것들 써.
아니 그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고정할 테니까. 아니 그거 막 다 올린 거 있더만. 받아주는 시간 있나요? 저 리얼로 데뷔 때부터 당근 기다렸는데. 네, 그럼요.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성덕이다, 성덕. 성덕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이따 이제 라디오도 준비하고 해야 돼가지고. 머리 계속 기르실 거예요. 아, 저 진짜 고민 중이에요. 머리를 어떻게 할지. 근데 만약에 더 기를 거면 파마를. 앞머리 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자르면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떨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작업실 도깨비만 하면 사람들 그만해라고 난리 안할 거예요. 23일에 머리 변신하고 오시나요? 변신하진 않지만 아주 이제. 저도 고향이니까 하면 의미가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DM을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다 못 읽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환시 가고 싶어요. 갈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